홍경호입니다. 7-3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대의 찾아야 되겠죠. 그들은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 S나 ES 가진 단어들 혹은 불규칙의 복수 나와요. 그들은 필요한데 그들의 엄마의 따뜻함이 자, to stay alive.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죠. 살아남기 위하여. 자, 그 다음 stay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요. alive 이거 주의하시고 leave은 안 됩니다. 형용사에 alive 들어가요. 자, 그러면 뒤에는 엄마의 보살핌 후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뭐 after effect가 나오겠죠. 자, 볼게요. 자, 병아리들이 hatch, 부화. 자, 부화할 때, 이제 부화될 때, 자, 그들은 발견하는데 is 여기서 뭐냐면은 가목적어예요. 자, 이것이 어렵다고. 그다음 to 뒤에 동사 원형 직목적어예요. 자, 무 움직이게. 자, they, 병아리들은 are unable to죠.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자, stand, 설 수가 없고. 자, 단지 sit, 앉아있는데 on 어디에? 그들의 ankle. 그럼 sit on ankle은 여기서는 그냥 무릎을 뭐 구부리고 앉아있는다. 자, 그들의 몸들은 are covered 전치사 with죠. be covered with 덮여있는데 fine은 여기서는 미세한. 자, down은 우리가 덕 다운할 때 털이에요. 털로. 자, which는 뭐 앞에 나오는 이 미세한 털들이 자, cannot 할 수가 없어. 자, keep 상태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 썼어요. 자, 그들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답 2번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따뜻함이 필요해. 자, that is why 뒤에 결과 들어갑니다. 자, 그것이 왜? 자, she는 엄마겠죠. 자, 엄마가 여전히 does not move 움직이지 않는 이유이다. 자, from the nest 둥지로부터. 자, the male. male은 남자 남자 여기서는 닭이겠죠. 남자 닭은 continue 지속하는데 to bring food 음식 가져오는 것을. 자, which는 앞에 나오는 음식이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이니까 and is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음식을 자, she는 암탉이 tears의 단수 찍고 1번. 그다음 feeds 먹이는데 가져온 음식을 to 누구에게? the chicks 새끼 병아리 새끼 병아리를 chicks라 그래요. 자, after 후에죠. 몇주 후에 자, the thicker thicker은 더 두꺼운 털이 grows 자라나게 되는데 on 어디에서? 치킨의 자에서 소유격 복수형일 때 apostrophe 위치 여기 주의하시고 자, 새끼의 몸에 자, to keep them warm 그래서 to 부정사 또 부사로 썼죠. 부사 목적 부사 목적이 없고 부사의 목적이에요. to 부정 부사 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keep 상태 동사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warmly 절대 이런 거 낚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자애들은 can leave, 떠날 수가 있다. 둥지를. 그 다음 또 can, 두 번째 동사 원형 여기 들어갔죠. 자, go hunting, 사냥을 하러 갈 수가 있다. again, 다시. 자, go 새끼들은 잘하는데, 다 grow strong. 자, enough의 위치죠, 여기. 자, 충분히 강하게. 그래서 enough strong 아니고 strong enough. 여기 위치. 문제 주의하세요. 자, to stand up. 자, 그럼 to stand up 위에서 앞에 나오는 enough 수식해주는, 형용사 수식 부사 이사는 무슨 부사 자 그러면 충분한데 얼마 어떻게 할 만큼 stand up 설 만큼 자 그다음 또 to 생략 구조예요. 여기서 그다음 첫 번째 동사 원형이 여기에 동사 원형 설 만큼 그다음 두 번째 to 생략되고 두 번째 동사 원형이 자 move about 그럼 about이 들어가면 주위를 돌아다닐 만큼 커진다 뭐 강해진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화 후에 병아리들을 받게 되는 돌봄과 그 과정이 소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마치겠습니다.